시각 지역으로 취재를 왔거든요. 이 근처에 오면 꼭 빠지지 않고 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. 바로 여기가 원조 대구탕 골목. 생긴 지가 한 40년 이상이 됐다 그럽니다. 지금 유명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이 자원 대구탕 그리고 원 대구탕 한 군데를 가보려고 하는데 지금 촬영이 먼저 되는지 좀 물어봐야겠다. 식사 돼요? 예. 지금 돼요? 예. 우리 먹는 거 좀 찍으면서 먹어도 될까요? 아, 그래요. 네. 네. 들어오세요. 네. 네. 여기 되게 오래됐다고 해요. 손님 엄청 많잖아요. 맛있어요, 먹어도. 아우, 좋겠다, 매일 드셔서. 네, 매일은 안 먹고. 여기 딴 데보다 왜 맛있어요? 싱싱하니까. 싱싱하니까? 대박. 들어줄까? 아니야, 너 줄라고. 어? 이런 선행은 동영상으로 찍는 거야. 대구에. 아, 네네네. 아. 원래 안 주시는 거죠? 네, 달라하시는구나. 아, 진짜요? 고맙습니다. 재료가 신선하다고 그러셨거든요. 진짜 재료가 탱글탱글. 이게 애래요, 애. 네. 이거는 원하는 사람 맛인데 주셨어요. 맛있어. 감사합니다. 사장님, 여기 저희도 애 주세요. 되겠다. 저요? 아니요, 저 기자예요, 기자. 아, 그렇죠? 네, 네. 삼각맨션 여기 취재하러 왔다가. 아. 네. 여기 근데 다 저거 아니에요? 재개발되는 데 아니에요, 여기? 그렇죠, 근데 언제 알지? 손님들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? 싸고, 푸짐하고. 그리고 이거 계속 뭐, 야채 좀 더 주세요 하면 야채 좀 더 주세요. 한 끼 성공이다. 삼각지역 1번 출구에서 나오면은 이렇게 우리은행이 있는데 그 옆에 골목에는 이렇게 오래된 맛집들이 있습니다.